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29번 문제 내용은 몸을 움직이거나 또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A lot of people find, 많은 사람들은 발견한다. 뭘 발견하냐? 내 이하를 발견하죠. Physical movement, 신체적인 움직임이 can sometimes dispel, 때때로 dispel, 떨쳐버리다. dispel, 떨쳐버린다는 것을. 무엇을? negative feelings, 부정적인 생각. If we are feeling negative,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It can be very easy. 매우 쉬울 수 있다. For us, 우리가 to stop wanting to stay active in our daily life. 멈추기가 매우 쉬울 수 있다. 무엇을? Wanting to stay active. Wanting, 원하는 것을. To stay active. stay 플러스 형용사,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아주 활동적인 상태를 원하는 것을 멈추고 싶어 하는 것. In our everyday life,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있다면, 일상생활 하면서 좀더 활동적인 상태, 이거 멈추고 싶어 하는 것. 매우 쉽다라는 것인데요. 가조와 진주어 뭐 의미상의 주어로 연결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It can be very easy에 나오는 It은 가조고요. For us에 우리가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것은 to야, 즉 to stop wanting to stay active에 나오는 이 진주어의 의미상의 주어이고요. 그리고 to stop 이하가 진주어예요. 그러므로 해석을 할때 가주어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it can be very easy. 매우 쉬울 수 있어. 이렇게 되게 쉬워. for us. 우리가 to stop wanting to stay active. 원하는 것. 무엇을? 아주 활동적인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딱 멈추는 거. 이게 되게 쉬워. 이런 얘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조와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명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This is why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뭐뭐한 이유, 뭐뭐한 뭐뭐 때문이다. 이것은 뭐뭐 왜 사람들이 suffer from depression, 왜 우울증을 겪는지에 대한 이유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This is why를 이러한 이유로 이래서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suffer from depression, 우울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are also found sleeping in, be found, 발견되어진다. sleeping in, 잠을 자는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또, and having no motivation to go outside.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지 않거나, or exercise. 운동하러 가려는, 바깥으로 나가거나 또는 운동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발견되는 이유다. find 목적어 ing 구문에서 이 목적어가 주어로 오면서 be found 그냥 ing가 사용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으로 발견되어진다. Unfortunately, 불행히도 this lack of exercise, 이러한 운동의 부족은 can actually compound. compound은 악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many negative emotions,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악화시킨다. Exercise and movement
is a great way. 운동과 그리고 움직임이라는 것은 훌륭한 방법이야. For us, 우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To start getting rid of negative energy. 시작하는 것. 무엇을? Start I, 뭐뭐를 시작하다. 제거하는 것을 시작하는 제거하는 것을 시작하는 무엇을?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기 시작하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거죠. 먼저 몸을 움직이면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질 수 있다. Many people find,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는데, 깨닫는데, when they are angry, 그들이 화가 났을 때, 화가 날 때, they go into a state. 어떤 상태가로, 그들은 어떤 상태가 드러난다? Where they want to exercise or clean. 그들이 운동을 하거나 또는 청소를 하고 싶은 상태로 들어간다. 즉, state가 선행사고요. where가 관계부사가 돼요. 그 상태에서, 즉 화가 난 그 어떤 상태냐면 어떤 상태? 그 상태에서 그들은 운동을 하거나 또는 청소를 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This is actually a very healthy and positive thing. 이거 바로 화가 났을 때 운동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은 actually 사실상 very healthy 매우 건강하고 건강에 좋고 건강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일이다. Positive thing이다. For you to do. 여러분들이 you 여러분들이 to do 해야 할 그것을 하는 대상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it는 사용이 안 되겠죠. And great way 또 정말 훌륭한 방법이다. For you 여러분들이 to begin to deconstruct. Construct는 건물을 건축하다. Deconstruct는 해체하다라는 뜻인데요. 해체하기 시작하는 정말 훌륭한 방법이야. 무엇을? Your negative emotions.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체하기 시작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야. So that 뭐뭐 하도록이죠. So that 주어 동사 they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 your negative emotion들이 no longer affect your life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래서 and harm your relationship 여러분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몸 운동과 신체 움직이기 이러한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당연히 떨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어휘와 문장 구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개인적인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완전 학습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